오늘장 간판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김병수 PB님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장 간판주에 대한 분석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인더를 가져와 봤는데요. 코오롱 인더 아시다시피 수소 밸류체인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코오롱 그룹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효성 그룹을 따라서 주가가 크게 뛰어오른 것처럼 요 코오롱 그룹도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인더가 주목받는 이유는 수소 연료전지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 요 멤브레인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멤브레인은 연료전지에 수소 이온만 통과하게 만드는 일종의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걸 국산화하기 이전까지는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거 이외에도 내부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수분 제어 장치도 넥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 넥소에 공급하면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있고 여기다 이 성장성뿐만 아니라 실적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오롱 인더의 본업인 타이어 코드 등이 호황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 와중에 수소까지 밸류체인에 참여되고 있으면서 코오롱 인더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수소, 2차 전지 그리고 풍력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날에 관심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오롱 인더가 좀 많은 성장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10만 8,500원, 아마 마감 10만 8,000원 선에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산업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코오롱 그룹주도 오늘 장에서 흐름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오늘 7%대 강세 흐름 보여지면서 10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 짧게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만 볼까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설정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50주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 11만 원 선은 금방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과 앞으로 투자를 조금 더 분석해가면서 전망을 나가면서 종목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간판주 분석해볼까요? 네, 노랑풍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리오프닝에서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부분들은 뭐 이제 여행 항공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고요. 노랑풍선이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선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제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30일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270일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30일이 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뭐 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백신에 대한 접종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이제 7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단 면역에 따른 이제 이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져 나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행사들이 이제 대거 경영 정상화를 좀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경영이 이제 좀 정상화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뭐 재무적으로는 당연히 좀 부담이 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수요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미국장에서도 사실 뭐 부킹홀딩스 같은 이런 여행이나 이제 예약 업체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뭐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또 해외 기업들이 견조하게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런 뭐 백신이라든지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이제 다시 경제 재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뭐 이제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지만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순환매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간판주로서 하창원 본부장님 노랑풍선을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2.6%대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1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리오프닝주로서도 계속해서 좀 수급적인 측면도 몰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가는요. 한 2.6% 상승하면서 15,750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장 7%대 급등력 나타내고 있죠. 10만 8,500원에 종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간판주 두 가지 종목 확인을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